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잠자리에서 사랑, 이거는요 전의, 그리고 삽입, 후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3부작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어찌하면 아름다운 결말을 낼수 있는 아름다운 후회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후회와 더불어서 모든 사랑이 다 끝나고 난 후에 마무리는 또 어찌하면 더 아름다운 결실이 될까 하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 채널에 아주 자주 오셔서 좋은 말씀, 재미있는 말씀 많이 남겨주셨던 여우야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여우야님께서 남겨주셨던 댓글을 바탕으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게임이 끝난 직후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후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사랑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아서 아직도 호흡이 거칠고 할딱할딱거리고 있는 아내를 향해 가볍게 입맞춤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송글송글 맺혀 있는 땀방울이 남아있다면 그 땀을 싹 닦아주시면서 머리도 위로 쓸어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바로 이마를 맞대는 겁니다. 땀방울을 닦아낸 이마에 같이 이마를 맞대면서 손으로 목덜미, 어깨, 등, 그리고 엉덩이까지 마사지 하듯이 차근차근 차근 천천히, 이때 후루룩 넘어가면 아니 되었고요. 천천히 쓸어 내려주면서 마사지처럼 더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아직 그 행복한 절정 순간에 그 여운이 채 가라앉지 않은 아내분께서는 아마도 남편의 따뜻한 그 손놀림에 의해서 행복감이 좀더 오래 지속되고요. 그 행복에 겨워 좀 전에 그 느꼈던 절정의 순간을 만끽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후회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말, 이말꼭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서로 입술을 포개십니다. 네, 입술을 살짝 포개고요.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아내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오늘 너무 좋았어. 정말 최고의 날이었어. 그리고 또 한마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새롭냐? 너무 행복해? 사랑해. 라는 말까지 마무리 멘트를 날려주시는 겁니다. 네. 사랑의 절정을 맛보면서 행복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아내들은요, 그런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네, 그 행복은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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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낮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생각들, 그런 시간들은 물거품처럼 싹 사라지고요. 오직 그 시간에 남편이 해주었던 그 따뜻한 말들, 손길들로 인해서요, 행복에 꽉차 오를 거라는 거. 에이,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에이, 우리 집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무슨 행복은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보셔요. 어떻게 반응이 나오시는지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회까지 모두 끝나고 난 후, 일명 말해서 사랑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이 모두 끝났어요. 그러면 후다닥 나가서 담배를 피신다든지 텔레비전을 보신다든지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랑이 다 끝나고 나면 먼저 조금 전에 왜 이렇게 뭐 입도 포개고 사랑의 언어도 주고받고 하시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아내의 사랑 주머니 소중이를요, 수건이나 티슈 같은 걸로 갖다가요 먼저 깨끗이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아내분을 누워 계시게 하시고요, 욕조로 달려가십니다. 그리고 욕조를 깨끗하게 닦으셔서요, 물을 받고 아내를 영차 영차 끙끙끙끙 힘을 내셔서 한번 안고 욕조까지 한번 가시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일 욕조가 없다면은요, 그냥 샤워 부스에 물을 좀 틀어놓고 이렇게 아내분을 샤워실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욕조가 있다면 같이 욕조에 앉아서요, 이런저런 두런두런 방금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땐참 좋더라. 이럴 땐 어떻더라. 우리 다음엔 어떤 것도 해보자. 네, 이런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부부 상상만 해도 왠지 행복해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요, 여러분들 그 영화나 음악회 같은 걸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이 뭐 재미도 없었네, 뭐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하고 딴 얘기를 확 끝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영화나 음악회에 대한 여운이 많이 사라진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난 이후에도요, 그 사랑했던 그 순간에 그 짧았던 그 순간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두 사람의 행복도의 유지 시간이 훨씬 더 길다고 합니다. 사랑이 끝났다고 그냥 욕탕에 앉아가지고 혹은 가지기 누워서 아이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어떻고, 응? 적금 낼 때가 되었는데 요즘 장사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이렇게 일상적인 경제적인 특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온도가 금방 확 식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끝나고 나면은요, 두런두런두런 두런 두런 같이 방금 사랑을 나눴던 그 순간의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게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훨씬 유익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여우님 말씀에 의하면은요, 그렇게 욕조에서 모두 끝나고 나오면 아내의 몸을 닦아주고, 침대 정리를 빨리빨리 하고요, 침대에 눕혀드린답니다. 그리고 음료수, 뭐 물이나 음료수나 한잔 갖다 주면서 아내 옆에서 재롱을 재롱재롱하고 핍니다라고 마무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여우님이 여러 번 많이 사랑에 관한 본인의 지론을 많이 펼쳐주셨던 아주 멋지신 분입니다. 네, 오늘 여우야님이라고 하는 분께서 남겨주셨던 댓글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세요? 그분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요, 행복한 사랑의 잠자리 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우야님께서 한달 조금 넘게 못 오시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가족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갑자기 큰 병을 얻으셨답니다. 네, 그병 우리 여우야님 거뜬히 물리치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는 우리 옥인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다 지켜보신 분들,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우냐님에 관한 생각을 잠깐 하시면서 빨리 낫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 한마디씩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오기래TV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